Yo, what's up? Are you ready? Let's go. 아, 네. 지금 여기 잡지 현장이고요. 지금 파진 작가님이랑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데. 어, 괜찮게 나와요? 아,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나오잖아요. 어, 너무 좋아요. 자, 많이 이런 자세. 이런 나오지 않았을까? 한 자가 좀 하자. 가봐. 이런 뭔가 걸어 다니는 느낌. 짜라란. 보시다시피 오늘 좀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준비 잘 되어 있고. 하여튼 오늘 파이팅 잘하고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키포인트는 저희가 여기까지. 이걸 중급력으로 봐주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난리 납니다. 오늘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ATBO의 퍼포먼스 중에 아마 역대급 제일 우리 버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잘하고 가야겠죠? 무대 찢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옆에 준석이가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누구야? 이거 누가 뽀뽀했어? 목소리 왜 이렇게 커? 나도 아직 뽀뽀를 못 해봤는데 지금 저희 오늘 산옥을 하고 레드카펫 해주겠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댄스 브레이크가 추가됐죠. 앞에 약간 약간 게임 인트로, 같은 느낌. 그쵸, 게임 같은 인트로가 있고 노란트로? 그다음에 넥투미랑 중간에 새로운 댄스 브레이크 그다음에 바운스로 마무리되는데 혹시 누가 뽀뽀 남겼어요? 배현준 씨. 준석 씨는 아까 제가 남겼다고 그랬는데 엄청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산옥 잘 찍고 내일 레드카펫이랑 좋습니다. 무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일단 여기가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요코하마를 했던 곳인데요. 맞습니다. 한 11일 만에 다시 왔어요. 뭔가 이미 한번 왔었어서 무대도 그렇고 뭔가 이런 대기실도 그렇고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저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인데 아 기대가 납니다. 내일은 이제 저랑 비니가 이제 못 말린 아가씨 챌린지를 같이 찍을 건데요. 보면서 아 이거 딱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빈이랑 같이 한번 네? 오조 삼아 그런 느낌이 아니죠. 오조 삼아 저와 같이 춤출래요? 오조 삼아 It's time to go back. 아니 나 이거 못 찍겠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핸드폰 하지 말아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홍콩, 아랍에트, 아랍에트, 한강. 오조사마. It's time to go to bed. 늦게 자면 고운 피부가 다 무너진다고요. So I go on a gay club with this. 지금 잠에 들지 않으면 우리 춤을 출 거예요. 야리 야리 못 말리는 아가씨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준민이 형이랑 찍게 됐습니다. 따마 뭐 이제 뭐 레드카펫인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지금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PD 원빈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는데 왜 이렇게 오늘 한껏 힘 주셨네요. 오늘 뭐 힘든 게 아니라 네네. 평소에도 뭐 이렇게 뭐 자주 꾸미곤 합니다. 지금 뭐... 여기 일본인데 사투리를 갑자기. 아니 뭐 사투리 쓰면 안 됩니까? 아 이건 아니야. 뭐, 제가 뭐 억양이 이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라 보시면 그치 그치. 뭐,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ATBO 팀 같은 경우에 또 멋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잖아요. 퍼포먼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래도 네. 뭐 이제 곧 있으면은 저희가 뭐 레드카펫 오랜만에 레드카펫이라서 그런지 뭐 많이 떨리네요. 떨리십니까? 많이 떨리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뭐 설렘도 있고 뭐 긴장감도 죄송합니다. 제가 나는 자연인이 나왔는데 섭외를 잘못 맞아요. 나는 자연인이 좋아서 잘못 지금 제 모습이 지금 이래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보세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 그... 이제 숙소 들어가면은 뭐 네. 바로 그냥 뭐 나는 자연인이다. 아, 숙소 산 네. 가는 거 아니었나요? 거기가 숙소죠, 숙소죠.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죄송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거기다. 네, 숙소죠, 그치. 숙소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자가요? 네. 준민 대장님을 따르시는. 아, 뭐 제자들. 제자들이 있다고. 간단하게 뭐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 아. 비오라는 스킬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2장. 자, 자, 어이, 어이. 오. 이분. 여기가 이제. 머리 뿌리 나셨는데? 여기가. 이분이 진정한 ATBO. 지금 딱 카메라 앵글이 지금 당신이 ATBO라고 나오시는데 이 친구가 서예를 해서 신발에 먹물이 많이 묻었어요. 아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아... 스트레칭도 잘 하고 이 보시면은 간지럼도 잘 탑니다. 사슴가? 나 귤 먹고 싶어. 따줄까? 고마워. 하나 더 없어? 고마워. 몇 개를 따줄까? 시작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저희가 멋진 퍼포먼스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비오입니다.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응원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멋진 무대로 부탁드리는 에이티비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보트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코노쇼 모라세! 타카쿠 아가리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진짜 오늘 이렇게 첫 시상식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퍼포먼스 잘했잖아요. 다 어땠어요? 맞아요. 맞죠. 맞죠. 부수고 왔습니다 그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댄스 브레이킹도 추가하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ATBO도 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상 받은 만큼 열심히 하겠죠? 네! 핫 트렌드 ATBO 저희는 또 더 멋진 무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